혹시 가수 이효리라고 혹시 아세요? 예, 좀 텔레비 TV에서 본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그 요즘 이효리 씨가 이제 뭐그 정지윤 씨 B랑 이제 유재석 씨랑 해가지고 또 새롭게 요즘 떡상 그러니까 좀 아, 완전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네. 이효리 씨가 좀 이렇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오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다시 오르고 있는지 그냥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네, 이효리 싶습니다. 씨라는 분은 제복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. 연예인이지만 제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걸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합니다. 욕심이나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런 형국이라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산같이 흐름이 없이 그냥 편편하게 가는데 올해는 이효리 씨가 큰 운을 받는 행운이에요.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고 여럿이서 조를 짜서 할땐 대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. 지금 좀 기획 중인 그 3인조 구조도 있어요, 이효리 씨가. 네네 저는 그러면 잘 몰라요. 아, 선생님 모르실 것 같은데. 그럼 그 3인조, 3명이서 하는 그 그룹이 좀더잘될수 네. 있을까요? 합의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세 분이서 합심이 잘 맞아서 생각지 않게 생각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행운이 들어오지 않나. 내가 요만큼 수준이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좀 대운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? 예, 대운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또 원래 본인이 제복을 가지고 태어난 중생이에요.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 쪽으로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되게 딱 스타덤에 올라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쫙 오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효리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상순 씨라고 이효리 씨 남편분이 아, 있어요. 네. 그두 분과의 좀 합의는 좀 어떻게 좀잘 앞으로 좀 문제 없이 잘갈수 있을까요? 성격은 인물 상태는 서로가 상반이 되지만 성격은 잘 맞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크게 틀리가 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100년 해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.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재석 씨랑 B라는 사람과 같이 3인조 그룹을 하게 됐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 선생님 좀 길게 좀잘갈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효리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합의가 삼합이 세 사람이 합이 잘 맞는 그룹이기 때문에 어딜 갖다 놔도 인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올해 하반기 이렇게 운이 좋다면은 내년까지도 이효리 씨가 좀 운이 앞으로의 운은 좀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한 3년 이상은 계속 운이 붙지 않나. 세 분이. 세 분이 원래 그 양반들은 춤추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 풍파가 없는 세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갈수 있는 그러니까 결합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효리 씨가 그러면 앞으로 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? 별로 크게 안 나와요. 조심해야 될 부분 없이 안정돼 있고 모든 게 안정돼 있고 인간의 마음도 안정돼 있고 재물도 안정돼 있고 부부간에도 안정이 돼 있고 뜨는 것밖에 는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피곤해서 건강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.